친구들 안녕. 저는 7살 개구쟁이 왕자님 도훈이와 5살 장난꾸러기 왕자님 정훈이의 아빠 김선도 아저씨예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모리스라는 친구를 소개할까 해요. 근데 우리 모리스가 걱정이 많대요. 어떤 걱정인지 여러분 궁금하죠? 잘 안 들려요. 여러분 궁금하죠? 네, 그러면 이 아저씨가 우리 모리스의 이야기를 읽어주도록 할게요. 모리스는 엄마와 아빠, 누나와 함께 살아요. 모리스의 가족은 얼마 전에 이사를 했어요. 새로 이사온 동네에는 재밌는 게 아주 많아요. 놀이터도 있고 나무도 있어서 언제든지 오를 수 있지요. 게다가 새로운 친구들도 있어요. 앞으로 모리스는 어떤 일주일을 보내게 될까요? 잠에서 깬 모리스는 갑자기 걱정이 되었어요. 내일 새로운 학교에 가야 하거든요. 새로운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혼자가 되면 어떡하죠? 모리스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누나 몰리가 모리스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괜찮니, 모리스? 걱정이 너무 많아. 이런 기분이 너무 싫어. 왜 걱정되는데? 새로운 친구를 한 명도 못 사귀면 어떡하지? 혹시 기분이 좋아지게 할 수 있어? 당연하지. 내 동생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데는 누나가 선수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여러 걱정들이 회전목마처럼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말이야. 기분을 바꾸고 싶다면 돌아가는 방향을 바꾸면 돼. 기분을 요리조리 가지고 놀 수도 있어. 그러면 걱정이 지쳐서 사라지지. 몰리는 팔을 휘저으며 기분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보여주었어요. 모리스는 몰리를 따라했어요. 어? 걱정이 다른 쪽으로 돌아. 이제는 자동차처럼 굉장히 빨리 움직여. 누나, 걱정이 밖으로 나가고 있어. 모리스는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몸을 요리조리 움직였어요. 그러다 배가 간질간질하더니 웃음이 나왔어요. 잘했어, 모리스. 기분이 좋아질 줄 알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내일 학교에 가면 새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을 거야. 새로운 마을로 이사를 온 모리스가 새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군요. 모리스의 누나 몰리가 아주 멋진 방법으로 우리 모리스의 걱정을 해결해 주었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모리스처럼 걱정이 있다면 모리스를 한번 따라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걱정이 많은 친구가 있다면 모리스가 썼던 방법을 꼭 알려주도록 해요. 알겠죠? 약속! 아쉽지만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우리 여러분도 건강하고 밥 잘 먹고 튼튼해야 해요. 알겠죠? 그럼 친구들 안녕!